레이디스배틀 개막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경기 셰프샷을 결벽증을 잡아내면서 승자전 시행을 했습니다. 이변이 뭐 시작 개막전 경기부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던 그리고 네. 그런 자신감을 드러냈었던 젠부샷이긴 합니다만 결벽증 상대로 처음에 조금 어려운 경기가 네.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역전해냈어요. 그것도 네. 멋진 안타 그리고 최승화의 쇼타임. 와 정말 멋졌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그 집중을 하면서 딜을 꽂아넣는 그 타이밍. 최송화 선수의 그 실력을 보고 로이조 해설위원 깜짝 놀랐잖아요. 사실 정말로 저 정도 네. 경기를 보여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들이 저 원딜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네. 그게 걱정되네요. 그 다음 팀들. 네. 그렇죠.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네. 많이 놀란 표정이에요. 네. 방송할 때 저희가 그냥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정말 진심으로 감탄한 것 같습니다. 놀랐어요. 진실 그 자체잖아요. 네. 스킬샷 저 정말 놀랐습니다. 네. 놀라서. 그럼 재미해봤자 만약에 내가 미드헤드 때라면 이길 수 있을까? 아, 저는 근데 클래스가 네. 좀 다르죠? 챌린저. 챌린저이기 때문에. 네. 네,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유, 근데. 원딜 한 지 좀 네. 오래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놀라운 경기력을 젠부샷스가 좀 보여줬죠. 이어서 두 번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네. 두 번째 대결을 펼치는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과 오합지전이에요. 부들부들. 먼저 함세진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박지현, 신지현, 손영은, 박한나로 이어지는 다섯 명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부들부들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들부들 이 팀의 라인업도 주목을 좀 받고 있죠. 함세진 선수의 경우에는 중국 롱조 여성부 팀에서 활약했었던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또 신지은 선수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 또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또 멘토 BJ, 스모 BJ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색깔이 있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들부들 선수들을 확인해봤고요. 부들부들 선수들 중에서 뭐 함세진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 도전하고 있고 타정부 FPS에서도 게이머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선수는 게임에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들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은 오합지존에서는 황혜지 선수, 송현정 선수, 김수경, 김도혜, 김정원으로 좀 이어진 라인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 나라카일 멘토의 역량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카일 네. 이제 프로팀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게임 이해도가 남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네. 오합지존의 전력 상승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경험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부들부들이 좀 더 레이디스 배틀에서 많은 활약을 좀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부들부들 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네. 그에 반해서 나라카이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드라이너를 케어해주면서 미드라이너들이 캐리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죠. 나라카이 선수 멘토의 그 이제 미드라인을 어떻게 챔프를 또 꺼내서 어떤 네. 또 캐리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럼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양쪽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들부들 팀의 멘토는 수옥 멘토 BJ거든요. 네. 승옥 멘토 BJ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지금 승자전에 젠부샷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승옥 멘토 BJ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준비 과정. 아 준비 과정이요. 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했고요. 마음의 준비만요? 네. 그 준비만 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로 모든 걸 극복할 때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오합지존의 나라카일 멘토 BJ는요 어떻게 네. 이번 16강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연습도 하면서 피드백도 열심히 하고 팀들 1대1 코치도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A조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노력에 결실을 맺었으면 하네요. 그래도 지금 결벽증과 젠부샷은 물론 쟁쟁한 선수들이 우승 후보지만 나라카일 멘토 BJ의 그 가르침이 있다면은 오늘 새로운 역사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근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예요. 수옥 멘토 BJ는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수옥 멘토 BJ 기대 걸고 있어요. 예, 예. 기대 걸고 있는데 그 기대에 보답해야죠. 아, 당연히 보답을 벌칙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벌써부터 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네. 1경기의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멘토 BJ는. 네. 아니 그런 한타를 보고 나서 부터 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주눅 들었어요. 너무 겁먹은 거 아니에요, 수목 멘토 BJ? 일단은 뭐 이렇게 말하고 게임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여줘야 된다고요? 아 뭔가 줘야 된다고요? 기내진 수습 같아. 그러니까요. 벌써 부들부들 하는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요 우선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네, 키플레이어를 보면서 키플레이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들부들의 키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키플레이어 설명을 좀 수목 멘토 BJ가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팀은 미드가 정말 나라카일링 급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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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요. 나라카일 멘토 BJ 지금 도발당했어요. 네, 좀 짧고 굵게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이어서 부들부들, 이어서 오합지전의 키플레이어 송현정 선수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도 미드를 키플레이로 뽑았고요. 네, 상대도 미드가 키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미드에서 결정이 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에서. 네. 두 팀의 포인트는 미드로 지금 짚어줬어요. 사실 좀 더 나라카이 멘토에 비교를 했는데 제가 멜마드를 한번 해봤거든요. 미드라인 전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 경기력이 많이 나온다면 이번 네. 경기 또한 롤챔스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나. 네, 정말 나라카이 선수생활 했기 때문에 네. 나란 또 경기를 보여주는 멘토 BJ입니다. 나라카일 멘토 BJ와 또 1대1에도 뭐 크게 안 밀리잖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 라인전을 이겼는데 정글 때문에 지지 않았나. 라인전은 제가 기억하기로 CS가 좀 높았던 걸로. 우리 정글 모함이었나요? 중간기도? 네. 그러니까 이게 글이 다른 사람 4명만 받쳐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와 진짜 대단해요. 네. 그렇죠. 영원히 이길 수 있는 뭐. 네. 다이아에서 뭐 30몇 연승, 40몇 연승 그냥 하고. 뭐 진짜. 나머지 4명만 받쳐주면 챌린저까지 그렇죠. 무패로 가는.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중국 그 LPL의 그 마린 자리 대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려고 했는데 전 아프리카를 지켜야겠다. 시청자분들이 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중국도 거부했죠 제가. 네. 네. 자 경기 준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백픽 네. 예, 시작되면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전 두 번째 매치 부들부들과 오합지전의 대결이죠. 일사들에게 백픽 네.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이에요. 첫 번째 경기는 고이모 롤챔도식으로 대회 뱀픽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그런 뱀보다는 역시 약간 저격배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선수분들이 아까는 챔프기 그래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전 경기 뱀픽은 역대급이었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저도 한 4년 했거든요. 네, 처음 봤어요. 네. 네, 칼리스타와 킨드레드.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챔프 위주로 좀 잘라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경기 보면서도 든 생각인데요. 일단 쉽고 센 챔프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조작 난이도가 너무 높은 그러니까 그 컨트롤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챔프의 성능이 더 발휘되는 그런 챔프보다는 그냥 쉽고 센 거. 그렇죠. 네. 논 타겟팅보다는 타겟팅이 있는 스킬. 네. 정확한 그런 이제 콤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챔프들이 좀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칼리스타, 그라스, 마오카이, 뭐 노틸러스 이런 챔프들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지르는 또 미드에서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챔프다 그렇죠. 보니까 루이즈 해설도 아지르는 사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하다가 네. 욕을 오진장 먹고 고민을 한 챔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티페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티페는 네. 사실 토르는 뭐 거의 토르는 본인 그 자체잖아요. 하면 이것을 안 고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아리와 포피 세 번째 뱅카드 남겨두고 있는 부들부들 거의 여성 선수들은요 네. 아리를 선호해요. 그렇습니다. 아리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 주위에 LOL을 즐기는 모든 여성분들은 아리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리를 싫어하는 여성분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뭐 보면은 여성 선수들의 그 성향과 좀 잘 맞거든요. 그렇죠. 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이면 얼굴 몸에 다 좋은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좀 밀당까지 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좀 본받아야 하는 캐릭이 아닌가. 그런 이제 캐릭터 굉장히 인기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본받아야 되는 네, 네. 밀당 스킬도 굉장히 들어갔다 나왔다 굉장한 네. 뛰어난 아 그냥 스킬적인 그렇죠 스킬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네. 아리 그 부분을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 그런 정말 그런 의미로 말하는 네.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트런들 트런들이에요. 트런들 선픽. 자 트런들이 탑에서도 서포트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플레이가 좀 쉬운 챔프 중 하나예요. 그렇죠. 뭐 기둥의 절묘한 활용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광역 CC 역할 제대로 해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노틸러스 알리스타 노틸러스 알리면 사실상 뭐 탱크라인은 끝났어요. 맞습니다. 네, 딜라인만 잘 맞추게 되면 뭐 환상적인 조합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네. 또 함세진 선수가 솔로랭크 데이터를 보니까 노틸러스를 정말 제일 많이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트런드를 먼저 선택을 했고 부들부들은 네. 노틸러스 알리스타 코르키 그리고 네. 코르키 같은 챔프도 사실 미드에서 플레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챔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파괴력은 굉장하고 송현정 선수가 주력 챔프로 얘기했었던
픽이 아리 르블랑 룰루인데 아리는 뭐 셀프맨이고요. 르블랑은 사실 노틸러스 알리스타가 있으면 제가 보기엔 쓰면 안 됩니다. 프로 레벨이 아니고서야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네. 고르키를 먼저 꺼내서 뭐 미드로 갈 수도 있고 원딜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AP 마댐이 있기 때문에 노틸러스가 다른 탱커들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챔프죠. 네, 그렇죠. 앨리스와 코르키를 선택을 했고요. 턴 넘어갔습니다. 부들부들 노틸러스 알리스타를 먼저 꺼내들었고 상대방의 챔프를 보면서 맞춰나가야죠. 아리, 비포르, 럭스를 얘기했었던 신지은 선수인데 이것도 조합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거의 베스트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레이브드 시비르, 시비르를 제가 또 정말 고평가하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좋은 픽인 것 같습니다. 가톤드에서 저는 항상 롤챔스 보면 맨날 시비르를 강조하시거든요. 네, 시비르 나오자마자 가톤드에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튕기는 부메랑이랑 되게 좋아요. 아니, 아리는 제가 느끼기엔 좀 약간 싫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런 스타일의 여성을 줍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뭐, 로이저에서는 얘기했었잖아요. 후반 가면 약간 애매하고 그렇죠. 중반까지 터트려야 되고 시비르는 근데 초중후반 다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기동성 활용해서 전투 유도도 편하고 데미지 밸런스도 좋고요. 뭐 라인 클리어 말도 안 되고요. 맞죠. 그렇죠. 그럼 뭐 옆에서 좀 이야기하는 아우 와 그게 맞는 말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역시 제 말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가똥주에서 네. 다 맞아요. 아니, 다 맞아요. 그냥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같은 건 아닌데. 네. 네. 오. 11일. 러시안 가나요? 켄서 버터. 그렇게 이후에 마지막 픽이에요. 노틸러스 알리스타 그레이브즈 11을 선택한 부들부들 상당히 좋은 픽이다. 김동준 향해서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11 그레이브즈 투원딜 체제면 사실상 브라운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체인 네. 서포터로 부분을 내가지고 미드나 탑 게임을 해주면서 이득을 좀 취해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런드 서포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봐야 돼요. 쉔 탑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쉔의 경우에는 이제 주류 픽으로 쓰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레이디스 배틀 같은 곳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드에 그냥 하드 AP가 오면 됩니다. 네. 그냥 빅토르가 됐든 뭐 이런 저는 그냥 빅토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빅토르가 사거리가 괜찮고 또 라인 클리어도 괜찮고 그리고 플레이 난이도도 그렇게 뭐 아지르처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러면 데미지가 역시 이게 바로 가똥준이 말하면 나오거든요. 저 차의 마음까지도 읽어요. 그러니까요. 저 소름 돋네요. 아니 저 김동준이 하라는데 안 합니까? 울 최대수도 말 말하면 나오던데. 예. 와 대단합니다. 김동준 분석력. 와 이건 진짜 와 깜짝 조합이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 아니 저는요. 부들부들 조합 장난 아닙니다. 저 사실 제가 보기 여성 선수의 마음은 못 읽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읽어요. 야. 왜냐면 가똥준 아닙니까 가똥준? 대단합니다 정말. 예. 조합적인 분석이나 이런 전수 상성 모든 걸 분석하고 있어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여성 선수들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보세요, 피켓 라겐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성 선수들에 대한 분석. 아니 그 이상하죠. 당연히 선수라고 있어야죠. 하셔야죠. 예. 블랜스맨이다 보니까. 네. 아니 남성 선수들 분석은 이미 끝났고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저는 열심히 중국 선수들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찌따이 선수라고. 찌따이 네, 선수. 아시죠? 어휴. 중국 쪽까지 아주 공격적인 그래서 자 오늘 오합치정과 부들부들 팀 이 두 팀 간의 뱀픽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뭐 부들부들 뱀픽이 뭐 정말 좋았다는 찬사를 김동준 해설위원 해주셨거든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사실 그레이브즈 요즘 정글에서 가장 핫한 챔피언 승률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11은 더할 나위 없이 또 팀파이트도 한타를 이끌어낸 능력과 뭐 라인 클리어 능력 데미지 또 더 넣어줄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알리노틸러스 확정 CC까지 거의 완벽한 조합을 갖추면서 부들부들 팀은 무난하게만 간다면 네. 에, 충분히 팀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에서 쉔이 지금 탑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오. 아 쉔 잘 안 보이는 픽인데 어떻게 네. 이제 궁극기 활용을 통해서 게임을 풀어줄 수 있는지 기대가 되네요. 네. 쉔이 가진 변수라면 역시 단결된 의지로 합류하면서 수적인 싸움에서 우위에 서는 것과 그리고 도발, 광역 도발의 변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일단 라인 주도권을 잡기가 노틸러스 상대로 너무 힘들거든요. 쉔이 라인 푸시력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레이브즈와 앨리스 초반 싸움도 선 고치를 마치고 일방적으로 때린 구동 아니면 그레이브즈가 고치 한 번만 피하면 그냥 앨리스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미드라인 정 구도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송현정 선수가 처음부터 이제 코르키가 앉는 데미지 기대값을 활용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 다른 라인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부들부들의 픽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네.
댐픽에서 좀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를 이어나가는 부들부들. 5합7조는 뭐 나름대로 자신의 뭐 자신들이 좀 잘 다루는 챔프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저기서 말씀해주신 대로 코르크 8분 이후에 또 택배라고 하죠. 네. 미사일도 활용을 통해서 빠른 또 발키리 네. 로밍 그리고 세네 궁극기 함명을 통해서 초반에 좀 많은 이득을 취해줘야 후반에 충분히 경기도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핵심인 게 빅토르는 기본적으로 미드 지방령 같은 느낌의 픽이지 다른 라인 터뜨리는 챔프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로이저 해설위원도 빅토르 보고 보면 안 나가잖아요. 아, 네. 예, 끝까지. 특패로는 잘 다니시던데. 예. 근데 빅토르는 안 나가요. 텃밭통 빅토르를 안 가는 이유는 방풀 네. 때문이에요. 아, 네, 정말입니다. 네, 경기 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오합치존과 부들부들의 대결. 자, 이번 경기 승자가 승자전을 올라가면서 챔프샷스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패자전에는 결벽증, 승자전에는 블루샷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 우승팀이 이번 첫 번째 경기 패자로 내려왔죠. 일단 송현정 선수가 선 도란검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에 압박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더 센 템은 부패의 물약입니다. 이거는 뭐 세게 압박을 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브레이브즈 좋아요. 물렸죠. 이거 거리 기도 한번 더, 들어가면 네. 아 풀이 애매하죠. 여기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수들 오늘 뭐 충분히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 지금 알고 나왔어요. 왜냐면 우승팀의 뭐 지난 시즌 우승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자칫하면 좀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 텐데 그렇죠. 초반 분위기만 잘 만든다면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막전이 있는 날 아 그동안 수고했어 예. 우리 회식하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 하루 수고하고 회식하면 좀 그래요. 예. 예. 오래 가야죠. 맞아요. 예. 그건 항상 1등이 1등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올라가기만 해도 뭐 8강전 4강전 충분히 예. 보람찬 또 이제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잡아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가는 팀이 개막전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붙어봐야 알아요. 그렇죠. 또 팀 상성이나 챔프 폭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꼭 붙어봐야만 아는 건 아니긴 한데 물론 그런데 대부분 견적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네. 심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솔로랭크를 솔로랭크에서 별의 별 경험을 다 해본 유저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상대는 우리든 멘붕하면 끝장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다하고 노력하는 건 로이조에서 좀 최고 아닙니까? 아, 그렇죠.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이건 뭐 방송을 끊는 날이 없어요. 예, 생방 아니면 녹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생방인 줄 알고 들어가 보면 녹방이에요. 네, 항상 이제 또 생녹 엄청나 사람들이 왜 못하죠? 네. 자, 치고 들어가서 딜교환 과감하게 딜교환을 했네요. 예, 그리고 쉐디 거기도. 지금 라인을 압박하고 있어요. 노티르스 상대로. 좋네요. 다 말했죠? 서른이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쫓아가야 되고 쉔이 챔피언 집중탐구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리메이크된 쉔은 이제 딜탱끼리의 싸움에서 진짜 강력합니다. 막 2렙 차이 나는데도 상대를 이제 조건만 잘 갖춰지면 그러니까 그 칼을 맞힐 수만 있으면 엄청난 데미지를 넣긴 하는데 뭐 그런 말씀 드리기 이전에 주도권을 살짝 잡더니 곳에 또 뺏겼네요. 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모르다 보니까 탐색적이잖아요. 그렇죠. 라인을 막 밀고 당기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스킬을 주고 받으면 네. 아 이건 내가 당겨야 된다 그런 느낌 받거든요. 네. 또 이거 지금 블루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엘리스가 좀 들어가서 한번 스팟 네. 싸움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레이브즈가 좀 원거리 정글러다 보니까 와드만 하고 빠지네요. 네. 이제 빠진 상황 바텀 탑 팽팽하게 좀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합지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쉔픽의 의미가 빛을 발해요. 네. 네. 공격적으로 안 하면 반반 간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면 부들부들의 조합의 시너지를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꾸 전투유도 하면서 쉔이 기습적으로 합류하고 도발력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막 트론트 기둥 세우고 투원딜이 원코어 나왔을 때부터 강한 투원딜이잖아요. 저 정도면 꽤 괜찮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계속 쥐고 흔드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냥 무난하게 후반 가면 상대 파괴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초중반에는 김도혜 선수 앨리스. 자, 앨리스가 요압지존 팀에 이제 키를 만들어내는 좀 중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이너를 좀 풀어서 초반에 라이너들에게 힘을 좀 실어서 그렇죠. 중후반 넘어가기 전에 확실히 힘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초반에 자, 그렇죠. 오, 지금 이렇게 죠 요런 요런 갱킹이 아 알리스타 밀치는 네. 판정이 너무 좋았죠. 네. 박한단 선수 지금 잘 밀어줬고요. 자, 이때 평타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됐어. 브레이브즈 오 좋았어요. 잘 왔어요. 점멸 뺐고요. 플래시 뺐고요. 네, 밀어붙입니다. 타이밍 노리고 오 요거는 제이 그레이브즈를 보냈다 플레이예요. 오. 라인 밀어주는 척 하면서 라인 CS 다 벗기죠. 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네. 오 그레이브즈 선수 욕심 지금 성장하고 가요. 바드 캐리 하려고 하나요? 예. 왜냐면 탑 갱킹값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동선을 낭비했기 때문에. 네. 물론 근데 전멸만 빼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좀 수고만의 느낌이었습니다. 수고. 동선을 낭비했어요. 네. 저는 키를 네. 안 만들면 가서 동선 낭비했어요. 전멸도 뽑고 CS도 그렇죠. 먹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네. 동선을 낭비했어요. 네. 낭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갱값 네. 받아야죠. 네. 네. 수금으로 하면서 빠른 성장. 뭔가 손해는 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직감은 팀 잘 나오죠. 샘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여기 잡아냈고 채팅창에 김동준 해설 컬처 쇼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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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낭비가 많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왜냐면 저희 로이쇼 해설위원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내리시잖아요. 아, 저 항상 제 중심적으로 해설을 그렇죠. 하죠. 그렇죠. 내가 사는 거니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롤도 9대 1이에요. 그 어떤 예. 영상 중에 로이쇼 해설이 그레이브즈 정글 하는데 25대 5로 스킬 스코어 지고 있는데 이긴 게임이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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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마인드였던 것 같죠? 동선 네. 낭비라고 말씀하신 거? 완전 혼자 네. 해야 되죠. 근데 이번 레이디스 배틀은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진짜 초반 시야 싸움이 정말로 훨씬 더 빠르게 시야 싸움을 해주고 있네요. 공화도 하려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CS 상황이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1경기는 분명히 CS 차이가 나는 라인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네. 크게 안 나죠. 팽팽해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하지만 무난하게 가게 되면 네. 부들부들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합적 시너지 효과 분명히 있죠. 김도희 선수는 아까부터 눈에 띄는 건데 거미로 다니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그 취향이 그렇죠? 있어요, 취향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동 속도도 네. 빠르긴 맞죠? 합니다만. 한번 상대 노리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레이브즈로 또 저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바이게 먹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거든요. 별다른 위험 없이 네. 그레이브즈는 와. 언제나 롤챔스 근데... 중계 때도 드리는 말씀인데 000을 좋아합니다. 너무 오래 먹어 한 바퀴 돌았죠 걔가? 네. 아 이게 자 계속해서 농사 짓고 저 후반에 힘을 키운 후에 좀 활약을 해 그레이브즈 사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흘러가는 경기가 단 한 번의 그 한타로서 많이 한쪽으로 기울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쉔이 6렙부터 이제 게임은 시작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챔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교전을 통해서 네. 교전을 만들거나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가 받아치는 걸 끌어내거나 해서 쉔 운영을 중심으로 득점하는 게 오합지존 입장에서는 이상적입니다. 발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그렇죠. 존재는 존? 네. 존입니다. 존. 존입니다. 네. 발음이 항상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초중반에 그 위기 없이 부들부들은 초반 타이밍 잘 넘기고 있어요. 이대로 무난하게만 가면 사실상 아까 김동준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조합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탱이면 탱, 딜이면 딜, 이니시면 이니시 다 되기 때문에 네. 부들부들 뛰면 나쁜 분위기가 아니죠. 이대로 가면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오합지존은 쉔이 엄청나게 성장을 잘하면 스플릿 운영을 할 때 노틸러스를 거의 비슷한 성장만 돼도 쉔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가지고 놉니다. 네. 그러니까 2코어 3코어 나왔을 때 쉔 진짜 세거든요. 맞딜은 진짜 세요. 상대 평타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은 이제 체력별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 아니면은 다른 라인의 캐리력이 특출나진 않거든요. 네. 수검들이 상대 탱커를 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 깎을 수 있는 훌륭한 스킬도 있고 합니다만 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빅토르와 11의 후반 광역 데미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합지존. 그냥
무난하게 경기 이겨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이벤트 없이 네. 그렇죠. 파밍 보시는 정글링. 것처럼 맞들인 꽤 세요. 네. 스팬도 예전처럼 막 라인 받아먹고 이런 게 좀 어려워져서 그렇지. 미드에서는 코르키가 조금 더 CS를 확보하고 있고요. 어디 쪽이 먼저 이제 킬을 만드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어 함세진. 아 우리 쉐인이 계속 노트 밀어내네요. 어. 뒤쳤고 들어와요. 자, 도발 들어오면 자. 위에서 한번. 아 쿨이 조금 안 됐나 보네요. 네. 그리고 저것도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발목 끼고 2단으로 발목 끼면 그렇죠. 근데 저 상황에서 이제 함세인 선수가 만약에 라인 복귀 네. CS를 해서 텔레포트를 쓴다면 CS 먹기 위해서 쉔이 조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복귀를 하죠. 네. CS 손을 좀 보더라도 생각하게 넘어가겠다. 좋은 판단이에요. 그리고 쉔은 라인 푸시력이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제품이라서 그렇죠. 지금 뭐 김정환 선수가 강하게 좀 몰아치면서 딜견도 서슴없이 해주고 있고요. 바텀에서는 루시안이 조금 더 CS를 먹고 있습니다. 네. 미드에서도 송현정 선수도 압박을 잘 해주고 있네요. 네. 오. 자 이번에 엘리스 다시 한번 가는데요. 엘리스 바텀으로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챙피 로 들어가서 하나 더. 저 이거 네. 11. 네. 바로 나갑니다. 아 신이 넘어오긴 했는데 이거 설계가 약간 어설프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뭔가 박자도 안 맞았고 아 11 사냥 개시 때문에 쫓아가지도 못했고요. 네. 쉐니라도 뭐가 있죠. 출장비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갱값 받는 것처럼 지금 야, 바로 출장값. 예, 용으로 가가지고 여기 네. 수금 들어가는 겁니다. 뭐든 해야 돼요. 그렇죠. 다 움직이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 보여줘야죠. 네. 여기서 용 전령 바꿔가는 그림이죠. 전령 부들부들이 취합니다.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지하게 수준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오. 이 두 번째 경기도 지금 뭐 어떤 한 선수가 큰 실수를 해서 확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가고 있거든요. 진짜 매 경기 진짜 네. 발전하고 있어요. 하텀 지역에서도 설계 자체는 날카롭게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또 바로 드래곤으로 뛰는 이런 판단이 아주 좋았거든요. 자. 네. 자. 오? 오늘 좀 오합치존과 부들부들도 경기 준비가 좀 잘 되어있다는 좀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코르키가 지금 안 먹고 왔나요 택배를? 그렇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먹고 왔죠. 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네. 분명히 지금 타이밍이 한 번쯤 이제 저 이제 발키리를 통해가지고 이득을 봐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택배만 기다리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정말 강력하거든요 초중반에. 네. 우선 그냥 복귀를 하고 라인전합니다. 네. 좋게 포장하자면 원하는 타이밍이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뭐 그냥 예 경기 뭐 라인전에 집중하느라고 안 가져왔을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그렇죠. 사실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압박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쿨타임마다 저 사운드만 사실 들려도 좀 위협적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신경 거슬리잖아요. 네.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아래 와드가 좀 박혀 있는 상황에서 앨리스가 돌아오는데 보고 뒤로 빼죠. 반대 툭 때리고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면 저는 저 지금 이제 코르키밖에 변수가 없다 생각을 해요. 코르키가 사실 네. 미드에서 무난하게 컸을 때 워낙 이제 프리딜을 넣으면 파괴력이 강한 챔프라서 그나마 코르키가 있어서 위로가 되지만 사실 아까 전에 김동재에서 말한 대로 부들부들 팀 이렇게 무난하면 무조건 좋아요. 큰 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죠. 별다른 싸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전제가 중요하죠. 큰 네. 실수만 하지 그렇죠. 않다면 말도 안 되는 실수. 그렇죠. 아 일단 데미지 구성이 너무 좋아요. 그레이브즈 빅토르 11이면 후반에 광역 데미지에 그냥 광역 데미지에 누군가 한 두어 명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후반에 그 화력 그래도 드래곤 힌트 먼저 잘 쌓아놨고 봐야겠죠? 이거 와트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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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와 지금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회복 빠지고 궁 빠지고 노합지존 팀은 바텀이 계속 잘해주고 있네요. 좀 강하게 좀 몰아치고 있습니다. CS 차이가 크게 났던 건 아닌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근데 이거 화려지? 11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알리스타가 그냥 집에 가고 그레이브즈가 아 레드라인에 있네요. 그레이브즈가 같이 커버로 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바텀의 주도권은 오합지도를 잡고 있어요. 네, 잘 버텼네요. 데미지 변화 줍니다. 어차피 상대 스킬 다 썼으니까. 네. 포치모텔을 만들어주고 있는 송현정 선수. 알리스타가 이게 참 좋죠. 아무리 승리의 포효가 너프를 먹었어도 유지력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네. 조금만 지나면 뭐 반피, 만피 금방 됩니다. 바텀에서 신경전. 아 이거 레드 데미지로 블루를 오늘 그러니까 정글러의 난인가요? 이거 정글러들 오늘 내가 캐리한다. 블루한테 블루 정말 유리하거든요. 네. 거의 진짜 아지르도 중요하긴 한데 네. 약간 제가 봤을 때 박시현 선수가 제 방송을 보지 않나. 바텀에서 CS 먹는 플레이와 은근슬쩍 블루를 먹는 저런 플레이 만화도 없어요. 자기의 손을 믿는 거죠. 네. 그냥 가죠. 밑으로 만화 없어 지가야 돼요. 그냥 가요. 웨이브 버려야 되고요. 텔레포트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괜히 이렇게 억지로 먹다가도 네네. 후진 당하고 그래도 빨리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아니 와 위험했죠. 데미지 체력 절반. 아니 물론 뭐 저런 생각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되게 위험해 보이는 무빙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앞으로만 돌아갈만 되는데 고치 받았으면 죽었어요 저거. 왠지 좀 미안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무리하다가 좀 얻어맞는 느낌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넘겨주지 못했다라는 그 후회. 자 16분이 다 돼가는데 0-0 좀 무난하게 경기 좀 이어주고 있고 치열합니다. 네. 와드 못 봤나요? 지나갔네요. 정글 위주로 앨리스와 그레이브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 더. 그렇죠. 그리고 앨리스가 아까부터 바텀을 노리는 플레이 저는 정말 좋은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드에서도 빅토르 상대로 코르키가 이 타이밍에 안 찌거든요. 코르키가 무난하게 그렇죠. 아이템 잘 나왔어요. 3일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주먹구치자 선템으로 가면서 지금 이미 나온 상황이라 상대와 맞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때려내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토르가 정화를 안 들고 회복을 들어서 네. 사실 앨리스가 미드 한 번만 고치로 풀어주게 된다면 코르키 힘이 많이 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드를 깨기만 해도 다른 아이 로밍 그렇죠. 자 캐리 자 이 타이밍인데요. 도발! 자 더블 가져갔고요. 자 특급 폭탄 배송 날아오겠죠? 자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아빠 기다려 봐도 스킬샷 이거 스킬샷 나한테요. 전멸! 전멸! 아 두전대! 막혔어요! 로켓 로켓 로켓! 황세진 쉔 왔어요. 황세진 셀프 슈퍼 세이브. 와, 그렇죠. 움직임 그러니까 스킬을 피하는 그 움직임 진짜 좋았어요. 와 순간 오합 지존이 아니라 약간 예 말씀하시죠. 예. 아쉽네요. 네, 한 글자 달라보였어요. 저희가 좀 공식 방송이다 보니까 네, 희열이다. 기대 예. 방송이었으면 멘트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개인 방송이었으면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네. 이거를 스킬까지 이제 궁까지 쓰면서 들어가 봤는데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합 지존 선수들이 전 뭐 어떤 스킬 활용에 있어서 치명적인 미스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좀 운도 안 따라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미사일 폭격이 막 미디언에 막히고 하필 그 웨이브 상태라 함세진 선수가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틸러스 잘 버텼어요. 네.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피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죠. 노래 봤습니다만 성과가 좀 없어요. 오합 지존. 그러게요. 17분, 18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킬이 안 나왔고 바텀에서도 시비르가 루시안에 뒤처지지 않고 잘 먹고 있습니다. 빅토르도 마찬가지고요. 탑에서는 한세진 선수 네. 앞서가죠. 말씀 주신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서 한타 후반에 그냥 한번 빵 하고 붙을 것 같은데 부들부들 팀 조합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네요. 뭐. 자, 구가. 하나, 그레이브즈 내려오죠. 난리가. 네. 서로. 자, 그리고 그레이브즈 왔어요. 그래,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엘리스 봐야 됩니다. 엘리스. 아, 엘리스를 빠져나오기. 자, 쉔 넘어왔죠. 엘리스! 자, 엘리스. 자, 그리고 시비르 죽었고요. 자, 알리는 뒤로 빠질 거고. 알리스 이제 빠졌고요. 빅토르고요. 와, 레이저 공격도 너무 좋았고요. 전멸 죽음의 광선, 혼돈의 폭풍. 네. 야 용 바로 가겠네요. 한타 싸움에서도 지금 부들부들이 마지막 상대를 잡아내면서 이득을 봤어요. 이거는 부들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소식이죠. 무난하게 후반가도 조합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득 보고 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날리다가 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빅토르가 생각보다 건재해서 뭐 되나요? 그렇죠. 피가 너무 피상태 네. 안 좋죠. 들어와 봤습니다만 용은 부들부들이 가져가고 저 아래쪽 싸움에서 손해 좀 봤습니다. 재정비 템 갖고 있는 부들부들 바텀 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킬각을 한번 보려고 해봤습니다만 부들부들 선수들 끊어지지 못했어요. 전령 용내주고 또 전령 가는거죠? 네. 아 진짜 운영이 일단 확실히 기본 틀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뭘 내주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선수들 다. 오 바로 나요? 돌아갔죠? 어? 못 먹었.. 아~ 네! 못 먹었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정말 돌아갔어요! 아 바로 내주고 피가 20분 거.. 마지막에 400 남았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롤챔스에서도 나오는 장면.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와. 토닥토닥 하면서 해야 돼요. 토닥토닥 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서로를 위로해주고. 네. 공으로 갔다.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저런 장면도. 그렇습니다. 살짝 어긋났고요. 아, 거의 뭐 1초만 더. 예, 조금만 더. 진짜 1초 먼저 때렸어도. 진짜 1초였어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 좀 아쉽죠. 자, 맞다보니 11이고 혼자 드라이브다가 또 이런 장면은 11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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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수경! 와, 이런 거 CS 욕심에서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네. 사실상 이런 이제 솔로킬이 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거기다는 루시안이 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텀 타워까지 위협이 되고요. 볼로 밀어주고 코르키 라인 볼게. 신지은 선수도 미드로 왔어요. 자, 아래쪽에 지금 11은 혼자 있다가 한번 끊기면서 모합지전 쪽에 이런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이 로이저 해설이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저때 이제 또. 알리 탓을 했겠죠? 네. 왜 라인을 비우고 딴 데 갔냐. 네. 네,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11은 알리가 없는 상황에 함세진 잡으러 갑니다. 함세진 질러내시면서 빠져요. 너무 단단해요. 워낙 움직임이 좋아가지고요 킬을 안 내줘요. 사실 로틸 잡기는 힘들고 네. 제가 봤을 때 빅토르 쪽을 노리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 차밍갱킹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안 풀리죠. 이번에 동선 낭비. 스펠을 빼긴 했습니다만 뮤터업이 거의 좀 깎였고요 체력. 네. 신진의 압박 되게 황해진 트런들이 올라옵니다. 시야 제거하고요 브레이브즈 이어씨 서로 안 죽죠. 네. 끝나지 않았어. 네, 서로 안 깎여요. 네. 근데 또 끝까지 싸우면 쉔이 진짜 세긴 세거든요. 네. 약간씩 또 네. 들었어. 오. 한번 해보자. 오. 레벨이 1레벨이 뒤쳐지고 있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버티면서 압박하고 있고요. 카운트까지 쉔. 서로 실드. 네. 요? 실드 더럽고 그런 짓이 하잖아요. 타워 끼고 이때는 진짜 오드라준이 타워 끼고 타워는 안됩니다. 타워는 아니죠. 예 이게 가끔가다 계속 안 아프다 보니까 타워 데미지까지도 포탑은 1대1 최강이에요. 맞아요. 예, 못 이겨요 거의. 그 무업도 사실 포탑을 예. AP 신자고 이런 건 이길라나요? 저 그 정도로 초반에 2레벨 때 좀 데미지가 상당한데 깊숙에 들어갔다 포탑 데미지 한 두 번 정도 맞았죠? 그렇습니다. 예. 얘도 타면서 밉니다. 그래도 와, 끝도 없네요 타. 이야 영원히 끝나지 않는 와. 싸움. 예 라이프 배틀 진짜 본인들은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는 거지만 브레이브 자세 근데? 브레이브즈 개입 좋은 타입이에요 이거? 자 마무리 각은 아니고요 빠져나갑니다. 타분 계속 서로 전멸만 바꾸고 있죠? 네. 자 근데 이게 부들부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는 플레이가 된 게 쉔을 짓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라인에 개입할 가능성이 지금 당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 뭐 버리고 뭐 다른 라인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부들부들은 턴이 이미 한번 넘어왔기 때문에 먼저 편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쉔이 지금 궁극기로 함부로 지금 합류를 못하는 게 오�러스가 계속해서 텔레포트를 아끼고 있어서 그렇죠. 아 부들부들 조금 더 지금 운영이 좋아 보이네요. 순간이동보다는 단결된 의지가 활용이 됐을 때 파괴력은 더 있지만 그렇죠. 계속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잘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력 발휘한 쪽은
함세진 선수죠. 네, 최현정 선수가 조금만 더 터프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HP 압박 넣고 2차 타워를 밀 수만 있으면 네. 김도현 선수의 앨리스가 이제 적정거리에 들어간다든지 트런드가 같이 다니면서 압박을 넣는다든지 코르키가 이제 택배 타이밍에 어? 어? 아 그럼 또 앨리스 보세요. 보여주죠. 2차 위에서 어? 기동의 캐드웨어 맞췄어요. 있고요. 예, 회복 밑으로 밑으로 알리스타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들어간 아 이거 구도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박정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쉔쉔쉔쉔쉔아 딜 다 맞기 힘들죠. 아 위로 올라갔다가 쉔이 잘렸습니다. 너무 신냈어요. 와, 네. 그렇죠. 레이브즈를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때리다 역으로 잡혀버렸죠. 쉔 끌어냈고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오합 지전. 이제 용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6초. 쉔 없어서도 부들부들 팀이 용 가져가는 그림이고요. 네. 네. 용접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렇게 앨리스나 그리블처럼 갱킹을 많이 가기보단 RPG 정글 위주로 하는 네. 정글 유저들은 마이 같은 챔을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마이요. 정말로 푸시자 정글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라이너들이 가게 되면 한 25분 네. 타이밍에 혼자 게임할 수 있어요. 아마 저 레이디스 배틀에서 푸시자 정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싸한 게 킨드레드도 요즘 푸시자 그렇죠. 정글 완전 대세니까 뭐 마스터이라고 못 나오라는 법 없습니다. 네. 나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경기 그 테마에 맞게 네 정말로 요즘 중요한 게임은 왜냐면 이게 농사메타거든요. 네 저 경기 양상 자체가 갱킹이 아니에요. 타워. 자 26분 예. 그 라인전 뭐 정글러들도 CS 꾸준히 확보를 해주면서 이후의 싸움 후반 싸움을 준비하는 상황이죠. 고압 지존이 역전을 위해서 해야 할 플레이는 쉔이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싸우면서 쉔이 합류하는 구도 그게 자, 상대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황이 나와야 뭐가 풀려도 풀릴 것 같아요. 지금 3000밖에 차이 안 나지만 부들부들이 저는 제법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조합을 처음에 좀 봤을 때 이게 무난하게 후반으로 경기 좀 이어졌을 때 유리한 쪽 부들부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무난한 게 아니고 근데 타워 상황도 예. 좋고 용 스택 좋고 앞서 나가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진짜 조금만 더 시간 지나가면 예. 한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나올 수 있겠죠. 후반 치료는 어떻게든 초반 타임에 좀 흔들면서 주도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들이 얼마나 후반을 바라보고 있냐면 빅토르 템트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강력한 이제 AP 템 올리는 게 아니라 좋은 야의 모래시계를 가면서 네네. 정말 그 후반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안 죽겠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네, 안 죽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네. 정말 길게 무난하게 가면 그냥 우리가 질 수가 없다라는 그 계산. 그렇죠. 아... 그 계산은 지금까지는 정확하고요. 네. 계산이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틀린 상황이어야 뭔가 수정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니 잘 되니까요. 정답입니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신장기 옆에 있는데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죠? 정확한 판단이라 볼 수 있죠 지금? 예? 과욕만 안 부리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무리한 욕심만. 사업 확장, 뭐 옆가게 터서 맞아요. 막 평수 늘려놨는데 양을 좀 지어볼까? 네. 아 이거 또 한 군데가 정말 안 됩니다. 초심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드 공략 강할 것 같은데 오! 어. 계속 앞으로 이어나가죠. 타워 내구도 많이 깎았고요. 유시아 반도 다 밀어내죠 이러면. 네. 여기 하나 밀고.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소산주민 이득은 보고 있는데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드에 시그리 같은 챔프가 같이 올라와서 그레이브즈 빅토르와 라인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못 막거든요. 결국 못 막아요. 못 막았습니다. 아 미드 타워 날아가면 이제 또 시아장 대변에서 스톱을 굴 수밖에 없고요. 네. 밀어놓고 이런 빠지면 재정비 들어오고 와 쉔이 뭐지를 여기는 뭐 거의 28분째 주고받고 있어요. 28분째 2장면이에요. 와. 28분째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똑같이 끝나지 않은 싸움 대박입니다. 승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언제나 무승부예요. 정말 치열해요. 우리네 인생과 같아. 항상 싸워요. 죽지도 않고 그렇죠. 누가 누굴 잡기가 좀 힘든 잡지도 못하고 장성이죠. 예.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 레이디스 배틀이에요. 그렇죠. 네. 배틀이거든요. 네, 배틀이야, 배틀. 배틀. 네. 네.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아... 잡고 싶을걸요? 부드러스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GS 오면 네. 안 가겠죠? 이러면 가겠죠. 아, 오잖아요. 심리전입니다. 물 들어올 때 물 저어야죠. 네, 똑같이. 네. 적고 쉔이지. 빠지고 돌아갑니다.
2부 싸움을 기약하면서 서로 빠지죠. 예. 확실히 레이디스 배틀은 레이디스 배틀 싸움 위주로. 예. 롱 예. 보면 레이디스 배틀에서는 자 이번에 또 그레이브 돌리는 장면. 아까랑 비슷한 장면인데요. 둘 다 계속. 자 쉔도 넘어가고 뒤쪽에 넘어옵니다. 롤틸러스 넘어오는데 또 부풀을 붙잡고 알리가 밀어냈고요. 자 밑에서 송원정 일 안 됐고요. 함세진 약간 위험. 롤틸러스 함세진 함세진 오 좀사다 함세진 오 근데 광역팀 자 이렇게 되면은 달치 데미지 싸움에서 안 되는데요. 역시나 함세진 버텼습니다. 어그로 제대로 끌었네요. 시비를 빅토르가 가똥주 대서열이 괜히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단 지속력과 이런 또 사냥 개시를 활용한 계속가도 위로 붙이는 능력. 네. 여러분 시간만 끌어준다면 빅토르 시비를 하세요. 네. 네. 계속 후반에 강추. 그냥 이렇게 완전히 바론 가나요? 어? 게임이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 바론으로 바론? 자 근데 옮길 수가 있는 앨리스가 일단 오긴 오거든요. 네. 네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출견인이라는 원거리 CC도 있고 해서 앨리스가 어렵고 때문에 네. 오 정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실수하지 않는다면 아, 말도 안 되는 실수 밥상 차려서 추심만 한다면 전에 오 세이브 2변 없었습니다. 뭔가 기대하시는 것 같은 그대로 이제서는 장면이 정말 울텐이거든요. 예.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롤자설위원회 적들이거든요. 언제 이렇게 냉전을 만드실 거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바론 이제 스바 실수에 강타 실수에서 정글러들이 딥플레이 장면이죠. 빅토르가 너무 좋았죠 위에서. 예. 여기서 함세진이요? 로틸러스가 꽤 오래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빅토르가 위쪽 협프리들 딜라인이 파고드는 진영이 너무 좋았어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 잘 끌어졌어요. 감당 안 됩니다. 네. 한타 싸움까지 부들부들이 접수를 하는 바람에 이건 진짜 오합지정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알리노티 람라인을 걷어내야 되는데 네. 루시안 코르키만으로 알리노틸러스를 감당하기에는 힘들죠. 그렇죠. 그것도 잘 컸으면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잘 못 컸거든요 지금. 아, 바로 네 용까지 세 번째 용이죠. 부들부들도 경기력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보여줍니다 이렇게. 1경기가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경기도 만만치 않은 매치업인 것 같은데 부들부들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부들부들 이거 실수 한번 안 하고 네. 직접 발음을 하니까 어감이 재밌네요. 부들부들. 부들부들이요? 네. 팀 이름. 채팅장이 엄청 올라와요. 네. 부들부들. 팀명 잘 지었네요. 네. 네. 좀 어떻게든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사실 조금 더 이득을 봤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무조건 오합 지원이에요. 아 코르키가 분명히 코어 때문에 잘 나오고 있지만 노틸러스도 쪽에서 코어 때문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기려면 만약에 빅토르가 11위를 순식간에 어디서 잘라내면서 한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포지션만 안 내주면 되는 거죠. 부들부들 팀은 진짜 애매한데요. 그 레이브즈도 정말 네. 단단해요. 멜모셔스의 스테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때리면 좀 맞을 수밖에 없죠. 버프 있죠. 그냥 2차 타워 쪽으로 김수경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아 2차 네. 타워 홍세 퍼붓고 타워 깹니다. 이제 업적이 타워 남아있어요. 오. 뭔가 맨발로 걸어오는 것 같은 쉔의 움직임이 포스 있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부랴. 야, 여기 우리 진짜 큰일 났다. 같아요. 우리 큰일 났다. 빨리 가야겠다. 그러세요. 시작. 아, 엘리스 터졌어요. 완전 공중분해 대처. 네. 네. 더 급해지죠? 바텀으로 갑니다. 미드 2차 바텀. 아니, 그리고 부들부들 움직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말로 안정적. 그러니까요. 네. 경기를 높여요. 제가 괜히 막 오버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배치라든지 상대가 버티고 있을 때 공성하는 방법 같은 걸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끌어내서 끊어버리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동선을 짜서 추가 공간을 두고 다이브 가능하죠. 알리노트레스 나타나서 아 시비르 프리딜 네. 아니 진짜 잘해요. 네. 아 노트레스 일단 네. 잘렸어요. 근데 이거 시비르가 프리딜이라서 안 됩니다. 이거 빼야 돼요. 와 진짜 빼야 돼요. 예, 빼야 됩니다. 게임 끝날 수 있겠는데요. 밀고 남은 거는 이제 송현정 선수 하나.
지금 노틸러스가 죽었어도 지금 라인업 보세요. 그레이브즈, 빅토르, 시빌과 골지아무가 고르키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죠. 쉔 무시한 40초거든요. 네, 무리 안 하네요. 우선 한번 접죠. 만화 없죠. 지금 여기서 뭐 안골드 이상 격차는 좀 벌어졌고 뭐 지금 미드 타워 바텀 타워 다 깨졌습니다. 부들부들 잘해요. 1경기랑은 다르게 부들부들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착하게 라인전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유리한 타이밍에만 계속해서 이 스노우볼 굴리는 그런 능력이 되게 운영적으로 좋아 보이네요. 그냥 무리도 안 하고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이어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티어를 올리는 지름길이고 그게 진짜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는 필수 덕목입니다. 아, 그렇죠. 네. 다이브 하고 싶고 막 공격적으로 하고 싶고 내가 캐리하고 싶고 그러니까 야스오, 제드, 뭐 베인 이런 거 그냥 마스터의 영혼이들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그러다 막이긴 해요. 그렇죠. 이런 픽들이 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뭐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고른 픽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검증 받은 픽이에요. 맞습니다. 오합이 그래서 지금 아예 이제 단점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오합 치던지 부들부들 팀 어떻게 한번 잡아내야 되는데 빈 팀이 없어요. 노틸러스 저 때리기 싫어요. 저 지금 벤시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아, 또 탑 2차 타워로 돌리는 판단. 아, 보면은 쫓아가는 거 외에는 확실히 많지가 않습니다. 네. 루시안이 또 바텀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탑 2차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치하게 된다면. 운영이 너무 좋죠. 운영이 너무 좋아요. 멘토 BJ 스모기인데. 그러니까요. 운영 정말 좋습니다. 운영이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좀 다 전수해 준 것 같아요. 좀 약간 프로들이 이런 운영 많이 하는데. 그렇죠. 운영으로 미드 볼 것만 보면서 포지션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노틸러스도 미드 타워 치고 있고요. 와, 조용조용 야금야금 계속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빈틈이 없어요. 지금 부들부들은 무결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미드 타워 이거 손잡을 데가 없는 경기 운영을 오늘 선보이고 있어요. BJ 승옥이 지난 조 추첨식에서 그러니까 멘토 BJ 지정하는 그 무대에서 이제 미드의 티어만 못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승진 선수가 진짜 경기력이 티어 값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거든요 지금. 자, 밀어내면서 탑타워 이거 깨고 한타의 생각인가요? 터겠죠? 됐고 아일리스가 못 꽂았어요. 아일리스 아 시비를 또 근데 데미지가 너무 세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앨리스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너무 아픈데요. 네. 너무 아프게 때리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에 완벽한 뱀픽의 승리거든요. 그렇죠. 11회 빅토르의 그레이브즈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 네. 뱀픽이 캐리하는 경우.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워업치료는 초반에 승부부라고 얘기하는 승부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할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 경기 또 다른 팀들은 네. 뱀픽도 설계해야겠죠? 그렇죠. 네. 너무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하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냅니다. 부들부들 두 번째 대결에서 승리를 기록하고 승자전을 직행을 해서 젠부샷을 만났어요. 아,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 부들부들하지 네. 않으면서 기분 좋게 1승을 가져가네요. 그리고 와, 진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결벽증을 꺾은 젠부샷도 이 경기 보면서 아, 이거 방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했을 것 같고 네. 결벽증이 만약 멘탈 수습이 안 됐으면 네. 나머지 경기에서 강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부들부들이 뭐 허점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안정적 경기를 네. 이어나갔습니다. 자, 거기에 오합추전이 무너졌는데 오합추전 내려가 보니까 지라시 우승팀 결벽증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상 지금 이제 네. 새로운 좀 카드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무난한 조합으로는 결벽증 사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뭔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서 변수를 좀 든 경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을 때 무난한 조합이 나왔을 때 무난하게 지는 그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만큼 좀 특화된 그런 뱀픽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승자전 매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승자전 통해 승리 따내면요 바로 8강 진출을 이뤄낼 수가 있죠. 젠부샤스와 부들부들의 대결 네. 과연 부들부들이 젠부샤스와의 대결에서도 이런 안정감 선보일 수 있을지 잠시 후 승자전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